go outside. The snow is falling down and every child is having so much fun. The snowman is twice the size as me with a smile as quirky as mine. We're holding hands to keep each other warm while we stand and watch a choir perform and all the Christmas songs that we love. Yeah, all the Christmas songs that we love. And in a while we're gonna go inside and drink our chocolate by the fire. 'Cause all I want is to spend this day with you. Let me give you a Christmas, a moment we'll fill with love and joy. So beautiful, kissing on a mistletoe, baby, with you. I don't need any presents, as long as I spend this day with you. So beautiful, kissing on a mistletoe, baby, with you. Ooh. I'm making plans of what we're gonna do. I feel so blessed that I can be with you. 'Cause God knows that I've been longing for you. I just wanna hold you close. You know the stars are shining just for you. Let's take a walk and we can follow the moonlight till we reach a place we can stay. Maybe kiss a bit and dream away. And in a while we're gonna go inside and drink our chocolate by the fire. 'Cause all... I know.
Thank you. Cheers. I do. I just don't know the name of it.여러분, 제가 먹는 영양제를 별건 없지만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장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 유산균. 요거예요. 유산균 미국에 나오는 브랜드들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Renew Life 2-in-1으로 이거를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먹습니다. 안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좀 큰데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하나씩 공복에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는 유산균이고 여성 유산균. 이것도 사실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얘한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는 밤에 자기 전에 먹고 이거랑 또 비슷한 걸로 이것도 여성 유산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한 양이 다르죠. 여기는 50빌리언, 여기는 85빌리언이면 얘가 훨씬 더 함량이 높은 건데 뭐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전 사실 그때그때 홀푸즈에서 뭐 프라임 세일 하거 멤버십 세일 하거나 하면 얘 아니면 얘로 사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세일할 때 두 통씩 사놓고 챙겨 먹는 아이템들. 그리고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뭐가 많이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씩 섭취하는 종합 비타민. 저에게 필수 마그네슘. 저는 뭐 발레도 하고 운동도 평소에 많이 하고 걸어다니는 양도 많고 워낙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근육에 이렇게 경직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필수예요. 마그네슘 꼭 먹는 편이고 이 메가푸드에서 나오는 마그네슘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았어요. 제가 이거를 안 먹고 뭐 리허설하고 공연하고 할 때랑 마그네슘을 먹고 뭐 운동을 하거나 리허설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할 때 확실히 근육 경직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진하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마그네슘 이건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비타민 D3. 비타민 D가 또 필수적으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타민, 종합 비타민 외에도 별도로 한 알씩인 되게 조그매요.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조그맣죠? 어, 너무 많이 나왔다. 큰일 났네. 홍삼. 저는 홍삼이 좀 잘 맞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가장 좋대요. 그래서 아침 일어났는데 아 오늘 좀 찌뿌둥하고 피곤하다 아니면 오늘 하루가 되게 길다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요거 하나 챙겨 먹고 나갑니다. 오메가3도 시중에 나와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게 RTG 오메가3인데 이 RTG 오메가3가 몸에서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만든 제품인가봐요. 글루텐 프리고 제가 냉장고에 이미 꺼낸 게 있어가지고 이걸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 제품이 좋은 건 그 생선 비린내 난다고 하시잖아요. 오메가3 드실 때 근데 얘는 그 역한 냄새가 정말 거의 없어요. 이제 신기하게도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하면 그 역한 맛이나 냄새가 더 없어요.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얘는 간에 좋은 영양제예요. 밀키시슬도 들어가 있고 간 건강을 도와주는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술 마실 일 있거나 뭐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이 간 영양제도 먹고 그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피루리나라고 해조류예요. 이렇게 생긴 그림처럼 근데 이게 되게 식이섬유도 많고 소화에도 좋다고 하고 요즘에 또 이런 거 스무디 파우더 형식으로도 많이 나와서 스무디에도 많이 먹거든요. 스무디 가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넣어줘요. 근데 매일 먹으면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이건 홀푸즈 아이템이에요. 365 홀푸즈 마켓에서 직접 생산하는 다른 브랜드들도 있지만 이걸로 일단 사서 먹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 색깔도 되게 얘는 강렬해요. 그리고 심지어 6알씩 먹어야 돼. 6개씩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에 다 먹기 부담스러울 때 3알씩 나눠 먹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에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아는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소화제 먹는 것보다 얘를 먹으면 좀 몸에 덜 미안한? 몸에 좀 덜 무리가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샀던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가루 타입이고 무슨 맛이 나냐면 미숫가루 맛이 나요. 미숫가루처럼 고소한 곡물 맛이 살짝 나면서 근데 또 끝맛은 살짝 쌉싸름 그렇지만 그렇게 역하지 않은 쌉싸름. 그래서 요거는
물 마시고 털어 먹거나 아니면 물에 이렇게 녹여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뭐 자주 체하시거나 과식할 일 있거나 그러신 분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요 정도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요 정도고 사실 뭐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아이허브나 아마존 직구로 미국 영양제 많이들 찾으시고 또 뭐가 좋은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계셨다면 요 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고 괜찮았던 제품들 살짝 공유해봤습니다.